한국의 N자를 부피해 초당 김기훈 회장이 일군 초당님. 초당님은 고 초당 김기훈 회장이 전남 강진군 칠양면 명주리와 장흥군 관산면 부평리 일대에 조성한 인공님입니다. 초당 김기훈 회장은 백제약품 창업자이며 초당대학교 설립자입니다. 초당님은 그가 1968년부터 2017년까지 50여 년간 약 200억 원의 사비를 들여 조성했다고 합니다. 초당님은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960헥타르에 달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조림지입니다. 지형과 수목의 생장 여건에 맞춰 하단부에는 태다소나무와 백합나무를 주로 심고 상단부에는 편백과 삼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태다소나무와 백합나무는 미국에서 도입한 수종으로 성장이 빠르고 곱게 자라며 목재의 재질도 좋은 용재수입니다. 태다소나무는 김 회장이 미국에서 종자를 직접 구입하고 현지에 파종해서 묘목으로 키운 뒤 가져와 이곳에 심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백합나무에 대한 애착이 컸는데 초당님의 백합나무 조림 성공을 계기로 이 나무를 전국적으로 심게 되었으며, 백합나무는 꽃이 오랫동안 피고 뿌리 많아 아카시나무를 대체할 만한 밀원 수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초당님은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약 2.5km의 데크 길이 나 있어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